시민축구단 FC 안양 탄생의 역사를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가 내일 개봉합니다. 축구 팬들이 잃어버린 팀을 다시 살리는 열정의 이야기가 스크린에 펼쳐집니다. 윤종화 기자입니다. 2013년 창단한 FC 안양. 프로축구 K리그2에서 현재 선두를 달리며 1부 리그 승격을 노리고 있습니다. 안양시 예산으로 운영하는 시민 구단인데 출범까지 순탄치 않았습니다. LG 치타스가 2004년 연고지를 서울로 옮기면서 팬들은 졸지에 팀을 잃게 됐습니다. 안양 축구 팬들이 다시금 자신의 팀을 찾기 위한 이야기를 풀어낸 다큐멘터리 영화 수카바티 극락축구단. 어린 시절 안양으로 이사와 중년이 되어 떠나게 된 감독이 이들의 이야기에 주목했습니다. 팀이 사라지고 그런 어떻게 이 팀을 지키고 다시 만들어 나갔는지 그런 것들이 점점 되게 영화가 됐고. 수카바티는 극락을 뜻하는 산스크리트어로 FC 안양 서포터즈 레드의 응원 구호입니다. 좌절을 딛고 환희를 찾는 레드의 이야기는 불교 철학 속 안양이 말하는 극락과 통합니다. 안양 축구를 잃어버리고 되찾는 과정 속에서 그런 안양만의 지역 정체성을 지금 형성해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구단주인 최대호 안양시장은 영화에 출연해 담담히 FC 안양 출범 과정을 풀어냈습니다. FC 안양을 창단하겠다고 공약을 했었고 그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정말 가진 노력을 다했습니다만은 몇 차례에 의해서 불발됐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국내 최초의 축구 서포터즈 다큐멘터리인 수카바티 극락 축구단은 전국 80여 개 상영관에서 선보입니다. OBS 뉴스 윤종화입니다.